국민의힘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우수로 갈아입은 신용한 청주 청원 예비후보. 공식 출격을 알리는 자리에서부터 친정인 여당과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운영 방식은 산업화 시대의 통치적 사고에 머물러 있고 국민과는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피지기 여당과 윤석열 정권을 잘 아는 자신만이 상대와 제대로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특히 자신을 영입한 이재명 대표가 후원 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무겁게 책임을 져라. 어떤 총선 승리에 대해서 더 크게 기여를 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 경쟁자인 송재봉 예비후보는 경선 중에 당대표가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격이라며 중앙당에 확인을 거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청주 상당 예비후보를 둘러싼 돈봉투 의혹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송상우 예비후보는 카페 사장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런 불미스러운 정황만으로 정 후보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해준 충북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는 게 예의고 도리이다. 청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네거티브라며 정 예비 후보를 감쌌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단정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점을 예의주시하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 입장은 그건 공천을 배제할 만한 정도의 근거가 드러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카페 사장 측 변호인이 첫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예고해 현장에서 나올 발언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